안녕하세요. 이웃집 무치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던전마무 만들기를 진행할게요. 지금 엄청 많네요. 먼 곳에 몬스터를 치워봐. 근데 시작 지점부터가 지금 난이한데 여기다가 하나 놓고 아래쪽 이런 거 놓고 사방향 귀찮겠는데 아 보물상자가 없구나. 세방향으로 해야 되겠네요. 요거 위치를 좀 바꿔야 되겠다. 아 안되겠네. 세방향으로 보물상자 있는거 그다음에 오른쪽 아니 왼쪽에 요런 게 하나 넣어놓고 그다음에 길을 하나 만들어 놓죠. 보스 방도 해놔야 되는데. 얘가 제일 무난하니까 하나 놓고 3방향으로 그럼 옆을 못 가는구나. 4방향 얘 놓죠. 그 다음에 얘는 왜 연결이 안 됐다 어떡하지? 짜리인데 일단은 계속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그냥은 없나? 아 이러면 또 얘를 빼야 되겠는데. 여기로 가야 되고 빼버리고 아 애매해요. 시작방 아래를 이걸로 바꾸고 아 보물상자 놓기 싫은데 네 칸짜리 하나에 필요하고요. 얘는 왜 연결이 안 되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이제 지금 다 채워야 되는 건가?
어떻게든 꼼수로 자르고 싶은데. 터널로 또 이상하게 여기 되네. 쓰레기 되겠다. 길이 뭐 보물상자 많이 깔려 있으니까. 아, 애매하네 또. 이러면 이게 연결이 또 안 되는데. 입고 있는 게 없네. 아, 넌 뭔데? 맵이 참 안 좋게 돼 있네. 다 가야 되잖아 이거. 그러면은 차라리 이쪽에 있나? 없어요. 일단 길은 여기 연결돼 있고 저 위까지 다 가야 되는데. 편한 거는 이런 거밖에 없고. 풀린 게 없지? 진짜 보물 상자가 두 개 싫은데. 아, 이걸 여기다가 하고. 자. 이런 거.
또 터널이 없어요. 중간 보스라서 빨간색인 건가? 그럴 수 있겠구나. 검이 없으면 지나갈 수 없는 패널이 있다고 뜨는데 일단 길이 이상하게 연결돼 있어서 좀 조정 좀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되나? 자리 중에 이거 넣을 수 있는 데 있나? 여기를 건너가려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일단 요거 하나 갖다 놓고 얘를 빼야 되겠네. 이상하게 꼬이네요. 차라리 보물 상자를 넣겠습니다. 자, 연결되지 않은 동목. 이건 뭐야? 검이 없으면 진행할 수 없는 패널 이건가요? 아, 이게 검이 없으면 안 되는 패널이구나. 여기도 검을 못 쓰나 본데요.
네가 여기 오면 어떻게 되냐? 딴 데 갈 수가 없구나. 이렇게 되면 또 이상하게 연결하네. 3개짜리 위로 위로인데 하여간 진짜 마음에 안 드네요. 이거 길을 지정을 할 수가 없어서. 왜 얘랑 얘랑 연결을 안 시키고 얘랑 시킬까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 아, 이게 딱 좋은데 진짜. 빼버리면 이렇게 되니까 안 되고. 조작되면 안 되는구나. 아, 이거 힌트 없잖아. 내 방향이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 그렇고. 차라리 해놨겠다. 아, 보물상자가 없네요. 너도 답변 아니구나. 일단 터널 있는 게 없어요. 내려가는 곳 쪽에 요거 있는데 이걸 여기다 넣으면 연결은 되는데 여기랑 여기밖에 넣을 수가 없고 그냥 평범하게 아래
들어가잖아요. 방 진입이 안 되는데. 여기서 고기로 연결되겠죠. 여기다 또 하나 넣으면 드디어 옆으로 넘어가네. 들어와서 직진해서 옆으로 넘어와서 여기 끝까지 가야 되고, 여기도 아래 끝까지 가야 되고. 헬이네요, 헬. 일단은 만들어는 봐야 되니까 자 볼 수 있는 게 있나 좀 보죠. 버킹버 있긴 있는데 넣을 만한 데가 없어요 지금. 이런 데다 넣어야 되는데 여기도 터널이 하나도 없고 요것도 하나도 없고 얘가 하나 있긴 한데 얘도 놓을 데가 마땅치 않아요. 자리 일단 얘를 빼고 그래 네가 있으면 되겠다. 아 여기 연결이 안 돼 있네. 또 연결이 안 돼 있잖아. 그냥 몸매 상자? 칼이 없다고 안 되겠지 또. 아, 몸매 상자 배치하기 싫은데. 자, 좀 마음에 안 들지만 가보겠습니다. 답이 없어요. 거의 끝까지 다 가야 돼서. 아, 이 칼 못 쓰는구나. 자, 아까 만들었던 대로면은 직진이었던 것 같은데. 딴 건 필요 없고 던전 보스 방 키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내 방을 잘못 들어왔구나. 어? 직진 안 되나요? 아, 저 쟤네들 잡아야지 나오나? 떨어지지도 않고. 이럴 땐 폭탄 화살인가요? 안 돼요. 아, 만든 것 중에 정말 어려운 걸 만들어 놨어요.
별로 안 만들고 싶었던. 자, 위 칸 올라왔고요. 칼이 없으니까 안 돼. 자, 여기까지 왔고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자, 이쯤이고 부딪혔네. 패널만 한 30분 만든 것 같아요. 자, 일단 아래쪽 먼 거리에 적을 잡아버라는 뜻이 이런 뜻이구만. 자, 열쇠 또 얻었습니다. 여기 원래 위로 올라가는 계단 있지 않나? 열쇠만 잔뜩 나오고 있죠. 저는 노란 열쇠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꼬리리로 해놨는데. 또 뭘로 잡아야 되지? 칼이 없어서 치고 갈 수가 없어요. 그냥 데미지 입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 어디야? 자, 이쪽 방이고 보이실 텐데. 자, 일단 위쪽. 아, 싫다 진짜. 빨리 잡았네요. 이제 열쇠는 나올 만큼 나온 것 같고. 헐. 싫었나 보네. 자, 보물 상자.
얘가 노랑 열쇠면 돼요. 아, 난이네요. 얘 아니면 얘인데. 아, 아래쪽인가? 안 왔어도 되는 그런 느낌이. 자, 다음 위쪽으로 올라가죠. 가죠. 헐. 이런 방에서. 세 방이었네. 그냥 이거 갈걸. 아래로 내려가서 공물 하면 또 저쪽에 생긴다. 되니까. 아까 그냥 폭탄을 던질 거거든. 자, 이놈의 박쥐들 정말 귀찮게 하고 있네. 아이고야.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헐. 얘는 왜 넣어놨지? 코너를 마음대로 몰라 들어간 녀석. 아, 진짜 다 돌았네. 다 돌았어. 저 루피 넣는 방은 빼고 또 여기네요. 갔으니까 저번에도 느낀 건데 무조건 마지막 본부 상자에 열쇠가 나오는 것 같아요. 던전 보스 방 열쇠.
아무렇지 않고서 이렇게 안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아래쪽으로 그냥 가려. 얘네들은 이렇게 살아나는구나. 어? 뭐야? 쥐포가 되었군요, 아까. 봐야 되는데 가까이 좀 와줄. 끝났다. 너는 어디랑 연결돼 있니? 아, 귀찮으니까 그냥 가자. 꼬리를 잡기 지금 정말 힘드네. 또 안 되던가? 안 돼. 안 되는 거였어? 그럴 거면 폭탄 화살을 쓰자. 끝났습니다. 정말 힘드네요. 자, 오늘 일단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